기억해라 전에 요거 이야기할게요. 자, 감정. 감정. 예.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요 감정을 실었잖아요. 감정을 실으면 이제 꼼짝 못 합니다. 자, 감정을 싣는 것도 시각하고 관계 있습니다. 예. 시각하고 감정 싣는 것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쪽도 레티나. 야, 밑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레티나만, 모든 거 거의 다 레티나에서 시작합니다. 망막에서. 이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레티나에서 올라가는 시그널이 몇 군데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디냐 하면 지금 봤던 상구, 수프리아 컬리커스. 야는 진화적으로 굉장히 오래됐고, 자, 눈동자 돌리는 쪽입니다. 자, 두 번째 야가 올려 보내준 데 어디냐 하면, 이거 하나만 제대로 공부하시면 내가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걸 알 거예요. 예, 단계적으로 순서의 법칙 그대로 쓰면 진화의 순서만 따라가면 돼요. 자, 무서운 데로 갑니다. 그게 어딨냐 하면, 자, 딱 펄비나르. 기억나나요? 저쪽 내 시상거리면서, 예, 펄비나르, 그거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수도 이야기했어요. 그게 펄비나르입니다. 시상침으로 가요. 시상 크기의 3분의 1입니다, 이게. 요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하고 관계 있어요. 펄비나르. 주의 집중. 주의 집중이 가장 핵심적인 부위입니다. 자, 펄비나르가 얼마나 대단한 영역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는 영역에서 세 번째 가는 영역. 그게 어디 가였어요? 예,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레트럴 제뉴큘레이트 누클레어스예요. LGN이에요. 자, 이제 시각 좀 공부한 사람도 금방 알죠? 자, 그 다음 뭐 들어가겠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V1, primary visual, V2, secondary, 그 다음에 뭐 V3 쭉쭉 있는데 생략하고 V4,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이거 원숭이한테 연구돼갖고 이 용어 다뤄놓으세요. 논문에 많이 나옵니다. TEO. 그 다음에 TE로 가요. 자, TE는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어디냐 하면 하척두엽입니다. 이쯤입니다, 이쯤. 예. TEO는 이제 중간쯤입니다. 뭐, 그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거 마카코 원숭이들 연구해서 나왔던 거니까요. 자, 이렇게 돼요. 자, 최종 어디로 가느냐. 자, 보세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최종, 이제 여러분들, 아뜨그라 나올 거예요. 아미그달라로 가요. 아미그달라로 가요. 자, 어디 나왔죠? 이거 나왔잖아요. 이모션 하면 아미그달라로 가요. 시각 처리의 맨 마지막도 아미그달라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이야기가 복합적으로 됩니다. 여기서 펄비나르에서 네, 또 아미그달라로 가져와요. 그냥 이렇게 직보해버려요. 됐죠? 기가 막혀요. 네, 편도체로 가면 이제 편도체에서 흥분돼갖고 야 이거 중요하다고 정보 오면 야들을 다시 다 트리거 해줘 버려요. 이렇게. 자, 따라 탑다운. 이게 탑다운 시그널입니다. 자, 바텀업. 이래가는 걸 바텀업이라고 하고 요 위에서 아미그달라에서 다 늘어와요. 어디까지 늘어오느냐 하면 예, V4. 심지어 지금은 논문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V1까지 늘어온다 봐요. 그러니까 낌새만 봐도 그냥 애들 울어버려요. 예. 요, 갓난 애들, 쪼맨 애들, 한 5살 밑에 애들 관찰해보면, 이거 그냥 동작한다는 거 알아요. 예. 그, 어른들이 가갖고 어린 애들한테 한번 얼굴 흠상궂게 한번 찡그려보세요. 안 울어버리지. 그거요, 그냥. 예. 자, 이렇게 나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또 요로 끝나니까 운동 쪽으로, 시각이 촉발한 운동 쪽으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일로 가요. 어디냐면 이쪽이 드디어, V5 영역인데, V5라 하기도 하고, 저거 줄게. V5입니다. 호모사피엔스. 이걸 MT라 그래요. 미디얼 템포럴 MT 영역으로 가요. 같이 씁니다. MT로 쓰기도 하고 V5 쓰는데 여기로 가져요. 예. 네. 또 당연히 펄비나르에서도 일로 가요. 다 다중으로 갑니다. 일로 갑니다. V4까지 다 가요. 직접 가고 그 다음에 V2하고 자, 좀 보세요. V2하고 또 V4에서 다시 와갖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프론탈 아이필드로 가요. 또 나왔어. 자, 프론탈 아이필드로 가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자, 요까지는 중요하지 않아. 아직은 진짜 사건이 벌어지는 건 이거 아니요. 뭐냐면 여기 있는 예, 이쪽에 자 보여드릴게요. 자, 요 센터가 지금 어떤 부위들이 들어가는 거 보세요. 야들하고 함께 동작하는 정보 주고받는 영역을 내가 적어드릴게요. 예. 여기 어디 있나 하면, 자, 프론탈, 그 다음에 페리에탈, 전두엽, 두정엽, 또 뭐 어디라냐 하면, 싱글레이트, 대상에,
전 대상이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왔냐면 놀라운 게 이쪽에 OFC, 오비토 프론탈 코텍스, 또 쌍으로 인술라. 못 말려, 야들. 예. 이 센터하고 브레인 거의 다입니다. 야하고가 원래 친했던 팀이 누구냐 하면 야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 이걸, 요게 핵심입니다. 이어서 아미가 달라 있어 야하고 상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 모든 정보를 누구한테 곧장 연결해 주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뭐, 예, 끝판왕이요. 게임 끝이요. 이거 보면. 자, 따라서 감정. 감정이 다 한 거예요. 예, 브레인 전체 다 연결되어 버린 거예요. 감정 맞나요? 자, 또 전두엽. 두정엽. 그 다음에 대상해. OFC. 인술라. 이 전체가 펄비니아하고 링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텐션 과정 하나가 엄청난 비밀인데 이게 결국은 어텐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자, 따라서 어텐션. 나왔죠? 예. 시선을 보고 탁 주의 집중할 수 있는 거. 이 전체 자원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 자, 또 편도체. 예. 여기서 편도체에서 감정을 증폭하는 거예요. 수도없이 이야기해줬죠? 요, 적어놨잖아. 아, 아, 편도체 감정 증폭기. 다 적어놨잖아. 아, 이런 걸 빨리빨리 암기 탁탁 하면, 예, 막, 너무 재밌어갖고 막 그럴 건데, 저런 거 암기 자꾸 미루고 하니까. 다시 편도체로 왔잖아요. 다 정리해보였죠. 자, 보세요. 모든 게 다 레티나. 레티나에서 들어가갖고 감정이 싫다. 따라서 감정. 예. 더 저 편도체, 인술라. 이쪽에서 이모션 오브 페이스. 얼굴의 감정.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타인의 얼굴을 보고 감정이 안 생기면 불가능해요. 반드시 생겨요. 어린애일 땐 더 막 경악 반응 일으키고 뭐 험상궂은 사람 보면 울어버리고, 예, 그런 거예요. 자, 얼굴. 이 모든 것이 얼굴에 관계된다는 거예요.